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50대 뭐 중후반 이후 60대에 되셔가지고 질을 좁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정확한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저는 질성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개 이제 질성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의미를 보면은 질성형을 하면은 여성의 오르가즘이 늘거나 아니면은 뭐 남성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,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, 질성형을 가지고 여성의 오르가즘이 생기는 거 이건 거의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. 그 몇몇 케이스들도요,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질 오르가즘이 오실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질이 좁아지면 남성이 기뻐한다. 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, 그 질이 좁아진다고 해서 터치감은 좀 늘겠죠. 그런데 그 터치감에 대해서는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.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몇 번 반복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런다 하더라도 몇 번 먹으면은 질리잖아요. 그러듯이 절대 그런 걸로는요, 만족감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딱 만족감이 오래 가는 거 케이스는 딱 한 가지죠. 뭐냐면